RPG? RPG 한번 맞아주시죠. 데미지 86 정도 들어가네요. 어 뭐야, 죽여버렸다. 유튜브 여러분 하이. 1,2,3,4 책책 완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배드워즈 또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는데요. 이번 배드워즈 업데이트는 새로운 럭키블럭 아이템들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오늘 그걸 알아볼 겁니다. 얼마나 강해졌는지 바로 알아봐야겠죠. 그 전에 옷을 한번 바꾸고 짜잔 이렇게 바꾸고, 자 지금부터 광부가 돼서 럭키블럭을 보라색을 하나씩 해보러 가볼게요. 그럼 바로 가볼게요. 렛츠 기릿.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이거 하나씩 먹을 동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철을 많이, 자 철이 많이 부족하니까 속도 좀 올릴 겸 요렇게 영어라고 쓰고 0.001 대입하면 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. 이 정도면 되겠죠?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. 한 100개 정도 까면 되겠죠? 모든 지역은 편하게 양털로 좀 채워둘게요.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에어드랍 블럭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 이제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하나, 뭔지 모르겠어요. 텔레포트 하나. 자 두 번째래. 이거 뭐지? 침대인가요? 일단 설치. 뭐지? 아 가짜 침대. 오케이 가짜 침대. 세 번째 럭키 블럭. 뉴클리어 핵이다. 근데 왜 우리 기지에 떨어지는 거야? 구경 구경. 30초 생각보다 기네. 핵 한번 맞아볼까? 하늘에서 떨어지나? 오! 아니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죽네. 어! 자 요렇게 이름이 뜨면은 럭키 블럭 에어드랍이 떨어집니다. 어디에 떨어지고 있을까? 맵을 관통해서 오네요. 5개 떨어지고요. 블랙홀. 블랙홀은 이런 기능입니다. 적팀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. 나올 수 없어요. 우리 팀도 마찬가지고. 우리 팀도 나올 수 없어. 여기다 꽂아놓고 살 수 있나 그럼? 여기다 꽂아놓고 딱 사는 거야. 그리고 블럭도 설치 못하네요. 나 곧 있으면 죽는데.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검. 자, 이거는 뭐 데미지 강한 검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건 없고요. 도플갱어.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블럭이랄까? 이걸 효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일단 갖고 있어. 난 못 부수잖아. 어? 나도 부술 수 있네. 자 거의 비슷하네요 효과는. 더 강력한가? 하나. RPG? 뭐야 잠깐만. 둘, 셋, 넷다, 여, 일곱. 일곱 개 떴네요. 일곱 개나 떴네. RPG 한번 맞아주시죠. 데미지 86 정도 들어가네요. 어 뭐야 죽여버렸다. 블럭도 부술 수 있고요. 파이어볼보다 약간 좀 빠른 거? 어 나무 위 하나 더. 뭐야 8개 떴네. 그 다음에 하나 더 캐보겠습니다. 어 상점도 뜬다. 와 진짜 상점이네. 뭐야 두 개가 합쳐졌네. 가짜 침대. 뭐야 버그가? 아무리 캐도 나오질 않아. 겹쳐지면 버그가 일어나네요. 아무것도 아니고. 오! 호버보드! 너무 재밌고. 호버보드. 와 호버보드 너무 재밌는데? 이거 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기다려왔다. 날 수 있나? 점프력은 비슷비슷한데 점프하기가 좀 힘드네요. 와 겁나 빠르네. 그 후로 100년 동안 캐봤지만 그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.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. 다음에는 이 강력한 럭키블럭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럭키블럭만으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. 자 철이랑 에메랄드는 거의 안 쓰기 위해서 아예 못 쓰기는 좀 그러니까 엄청 늦게 나오게 그냥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. 명령을 이렇게 치면 되고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어? 더 줄여야겠네요. 아! 너무 많이 나온다. 자 명령어 반대로 썼습니다. 이러면 거의 안 나오겠죠? 철 요것만 쓰자. 자 있는 철만 쓰고 뭘 사야 되지? 근데 얘들아 철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네 생각해보니까. 양털이 없으면 먹으러 못 가 아이템을. 내가 그 생각을 못했대. 철이 없을 수가 없구나. 녹화하고 있지? 뭐지? 엇? 뿅망치 됐다. 안돼. 야 철이 조금이라도 나오긴 해야 돼. 아무것도 양털을 못해.
나무검으로도 죽일 수 있지. 이걸로 그냥 에메랄드 3개 얻은 걸로 극한의 자원량으로 풍선이나 사야겠다. 이때다 싶고 노란 팀 기지를 부수러 가야겠다. 이기는 게 중요하지. 럭키 블록보단. 아 저리 가. 안 돼, 한 대만. 됐다. 럭키 블록들보단 이기는 게 중요하지. 으악, 먹을 수가 없어. 먹고 싶다. 에메랄드, 다음 에메랄드가 50만 초? 헛 넘었네. 오, 잡았어. 와, 저기를 가려면 양털이 있어야 되는데 초록팀은 못 가. 극한의 자원이다. 아! TNT 지리고 하필 먹어도 TNT. 왔다. 털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나도 안 나왔네. 털이 없어서 양털을 못 사. 슬프다. 아, 양털 이걸로 쓰면 되지. 있던 거 캐서 쓰자. 이분은 방어력에 올인했네. 뭐야. 부셔 부셔. 넌 이미 끝나있다. 사실 럭키블럭인 줄 알았지만 양털이 없어가지고 극한의 자원량.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들 빠이.